서울 도심과 인천 송도를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이 오늘 착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혁명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잡혔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홍콩 ELS 사태 배상안 발표를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투자에 대한 손실까지 보전해주는 것이 맞느냐는 논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서 109억 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은행권에서 잇따라 횡령과 배임 사고가 터지면서 내부 통제와 관리 감독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확실히 잡혔다는 확신이 필요하다며 내리긴 내리겠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은 신중론을 유지하는 배경으로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는 점을 들면서 상업용 부동산 위기도 관리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박찬휘 기자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If the economy evolves broadly as expected, it will likely be appropriate to begin dialing back policy restraint at some point this year. But the economic outlook is uncertain, and ongoing progress toward our 2% objective for inflation is not assured. 다만 고용시장 안정과 물가 안정 등 추가 데이터를 확인하기 전까지 성급한 인하는 없을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신중론을 고수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 위원들 대다수가 미국 경제의 견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상업용 부동산 위기도 관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내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국 채권시장에선 10년물과 30년물 국채금리가 각각 4.1%, 4.2%대로 급락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유력한 첫 금리 인하 시점으로 6월을 점치고 있습니다. 반면 JP모건과 시티그룹 등 7월은 돼야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2월 고용동향보고서가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할 주요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비농업 고용 수치와 실업률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월가는 2월 실업률 전망치는 3.7%로 1월과 동일하겠지만 비농업 고용 규모가 전월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19만 건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문사 네이션와이드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입니다. 서울 도심과 인천 송도를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이 오늘 착공했습니다. 이 착공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혁명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인천을 교두보로 항공과 해운 산업에 대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항공 분야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건 인천공항의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 도약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증설하는 4단계 확장 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하고 2026년까지 배후에 첨단복합 항공단지를 조성해 10년간 10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를 만들어내겠다는 목표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그동안 쌓아온 마일리지가 깎이거나 요금이 오른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항공 여행 마일리지는 단 1마일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요금을 비롯한 서비스 품질이 독과점으로 인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정부는 두 항공사 간 중복 노선은 줄이면서 중남미 등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통합 항공사 육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또한 저비용 항공사에 대해서는 메가 항공사 등장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규 노선을 우선 배분하고 중장거리 운항 기회를 늘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횟수 노선 제한 없이 운항할 수 있는 항공 자유화 협정 국가도 현재 50개국에서 2030년 70개국으로 늘릴 방침인 만큼 승객들의 전반적인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해운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2027년까지 인천항 1, 2부두를 완전 자동화된 스마트 항만으로 개발하고 콜드체인 특화구역과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을 조성하는 등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생토론회에 이어 GTX 비노선 착공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인천을 출발점으로 초고속 광역교통망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GTX B노선을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춘천까지 연장하고 임기 내에 D노선과 E노선 착공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은행에서 또 금융사고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농협은행에서 100억 원대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은행권에서 잇따라 횡령과 배임 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 통제 부실과 감독당국의 태만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감독당국이 뒤늦게 대응에 나섰는데 늘 사고가 터져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이번 NH농협은행의 사고액은 109억 4,700만 원. 대출을 담당하는 한 직원이 고객이 내주는 대출액을 담보가치보다 지나치게 많이 상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매 계약서상의 금액과 실제 거래된 금액의 차이만큼 대출이 더 과다 상정이 됐던 거고 그거에 대한 이제 직원의 고의적인 의도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경찰의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고요. 과다 상정된 금액은 총 12억 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4년 7개월입니다. 지난 22년 터진 우리은행 횡령 사건의 경우 한 부서에 10년간 근무하던 직원이 8년간 횡령을 했고 지난해 불거진 BNK 경남은행의 3천억 원 횡령 사건은 한 직원이 15년간 PF대출 업무를 맡으면서 이뤄졌습니다. 이번 사고도 한 지점에서 장기간 근무한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농협은행에서 자체 점검을 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보고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경우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라며 현재 ELS 현장 점검반이 나가 있는 만큼 검사 결정만 내려지면 짧은 시간 안에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올해 말까지 은행들이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 직원의 비율을 5% 이내로 낮추도록 하고 관련 내용도 내규에 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농협은행 직원의 배임 사건으로 장기 근무 금지안의 시행을 좀 더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외국인의 헤어질 결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개인과 외국인의 매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은 약 2천억 원 넘게 사들인 반면 외국인은 3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증권가에선 외국인의 추가 자금 유입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분석합니다. 신희철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수급을 주도하던 종목들의 외국인 지분율이 역사적 고점 근처까지 올라오면서 추가 상승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면 밸류업 관련 외인 자금은 크게 유입되지도 유출되지도 않을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은 약 12조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6%나 늘었습니다. 기관은 6조 원을 매도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더 판 겁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상승을 주도했던 외인의 수급이 둔화된다면 한동안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추후 증시의 향방은 기관 수급이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차전지 종목 사놓고 주식 앱 안 본다 이러셨던 분들 많으시죠? 일단 오늘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 삼성 SDI를 비롯해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홀딩스 등 2차전지 종목의 주가가 훌쩍 뛰었습니다. 전날부터 시작된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4가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입니다.
이날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의 27년 양산 계획이 변함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보다 밀도와 용량이 높고 발화 가능성도 낮아 꿈의 배터리라고 불립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SK온도 본격적인 전고체 개발 경쟁에 뛰어들겠다고 밝히며 2차 전지 종목들이 반짝 상승했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선 오늘 하루만 보고 2차 전지 종목의 화려한 복귀를 재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일단 전고체 배터리 양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또 전기차 수요 역시 아직까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둔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면 전기차 업계엔 또 다른 악재가 떠오릅니다. 이에 증권가는 올해와 내년은 물론이고 내후년까지도 주가 회복을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방사는 이날도 축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풍산과 풍산홀딩스, LIG넥스원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증가한 전쟁 위험이 방위산업체의 잔인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수은법 개정에 따른 수주 확대감 기대감까지 더해주며 방산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수은법 개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려 방산 수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그만큼 일반적으로 보통 방산 수출은 계약 규모가 크고 장기간 진행됩니다. 그만큼 일반적으로 무기 구매국에 방산 금융 지원이 수반되는데 법 개정을 통해 수은의 추가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방산업계에는 수출에 탄력을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더해 방산 기업들은 대규모 수주와 함께 재무 환경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 외국계 증권사는 미지근했던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저 PBR 종목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얻게 될 반사 이익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한 만큼 당분간 방산주의 강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석 달 동안 47%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에 비교해 봤을 때 우수한 성적표를 내놓은 겁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에 단독 입찰될 가능성까지 높아서 타 방산주보다 더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진화하는 자동차 보험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 금융감독원, 또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 렌터카 공제조합이 서로 원활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해서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조 원대의 손실이 난 홍콩 ELS 사태 배상안 발표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금융당국의 판단이 적절한 것인지, 다른 투자 상품과 형평성은 맞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투자의 자기 책임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을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배상안의 핵심은 차등 적용입니다. 투자자들이 상품에 가입할 때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각각의 투자 경험이나 목적, 연령까지 따져본다는 겁니다. 당장 판단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란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수십 가지 요소를 반영해야 하는 데다 전체 개별 사례를 분류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업계는 판매상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만큼 불완전 판매로 인정받을 경우가 10% 수준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당수 투자자들이 배상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한데 투자자들이 많고 액수가 크다는 이유로 배상을 해주는 건 문제라는 겁니다. 투자자의 90%가 재가입자인 상황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데다 손실 여부는 상품 구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3월 같은 날에 발행된 삼성증권의 ELS는 2% 차이로 원금 손실 여부가 갈린 것으로 파악되는데 외부 변수가 아닌 투자자 판단에 따라 수익이 결정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투자자 스스로가 최종 책임을 지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나도 불안전 판매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일단 투자자들도 이제 이런 상품들 어떻게 판단할까요? 일각에서는 ELS 투자자들의 손실을 메꿔주려다 제3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ELS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조금 더 많은 구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의도치 않은 다른 소비자들, 금융 소비자들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저희가 염두에 두어야겠죠.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금융권이 숨죽인 가운데 금융 전문가들은 손실 보상으로 손해를 본 은행, 증권사가 나머지 소비자들에게 이를 전가할 수 있다며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송환입니다. LS그룹의 전기차 부품 전문기업 LS e-모빌리티 솔루션이 독립 2년 만에 2조 원에 달하는 수주 잔고를 쌓았습니다. 이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한 전진기지 멕시코 공장이 최근 가동을 시작했는데 올해 연말부터 미국 포드사에 납품을 시작합니다. 이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을 고영욱 기자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4 현장을 찾았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 등 주요 부스를 한참 머물며 전기차 산업 동향을 살폈습니다. LS그룹은 배터리와 전기차, 반도체를 신성장 동력으로 낙점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구 회장이 이끄는 LS일렉트릭은 전기차 부품을 만드는 LS e-모빌리티 솔루션을 100%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LS일렉트릭 EV 릴레이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세운 회사입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그 EV 릴레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좀 개발을 해서 현대차에도 들어가고 미국 좀 들어가서 수주가 뭐 거의 한 2조 가까이 되거든요. EV 릴레이는 전기차를 구동하는 파워트레인에 배터리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안전 부품입니다. 진입 장벽이 높은 기술인 만큼 생산 기업이 몇 안 돼 과점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LS e-모빌리티 솔루션 출범 2년 만에 GM과 포드 등 주요 완성차 기업으로부터 조단위 수주 잔고를 쌓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구 회장은 현재 생산 안정화 단계인 멕시코 두랑고 공장을 통해 올 연말 무렵 포드 납품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생산 라인 증설을 통해 오는 2030년 북미 매출만 7천억 원, 총 매출 1조 2천억 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LS e-모빌리티 솔루션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지만 당장 증시 상장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회사 자체를 정말 가치 있게, 그다음에 고객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후에 상장 문제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LS e-모빌리티 솔루션이 출범 2년 만에 본 궤도에 오르면서 내년부터는 모회사 LS일렉트릭 실적에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LS일렉트릭은 북미 전력기기 시장 활황에 힘입어 매출 약 4조 2천억 원, 영업이익 3,25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의대 증원에 맞선 의사들의 파업으로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됐지만 정작 비대면 플랫폼 기업들은 웃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늘지만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다 또 한시적인 허용이라는 조건 때문에 투자를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면서 관련 플랫폼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로 시행됐던 비대면 진료는 엔데믹 이후 30일 이내 재진 등 특정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 대부분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대학병원 전공의 파업으로 생기는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자 이용 건수도 자연히 늘어난 겁니다. 문제는 이용 건수 확대에 비해 수익 창출이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한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진료비 결제는 플랫폼에서 이루어지지만 진료비의 플랫폼 중개 수수료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의사와 환자 간 중개 수수료를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학병원의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참여도 저조해 정부가 의도한 공백 메우기에도 역부족인 상황. 이대로라면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비대면 진료 산업에 우리 기업들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은 의사 집단 행동이 끝날 때까지의 시한부입니다. 자꾸만 허용과 제한이 반복되는 데다 허용에도 한시적으로 불안정해 기업에서는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입장입니다. 투자를 하는 거는 이제 계속해서 산업이
성장을 할 걸 기대를 하는 건데 투자를 했다가 축소됐을 때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이게 최근에 닥터나우 같은 이용자 수가 꽤 많이 늘었던 것도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서 직원들의 뭐 상당 부분은 연식의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쉽게 투자하기 어려운 좀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국내에서 매출과 투자 모두 어렵다고 판단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수익 모델을 만들기 용이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닥터나우는 일본 시장 공략을, 메디히어는 미국으로 본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라이프 시멘틱스는 태국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구축에 나섰습니다. 태국 자체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제도화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랑 달리 비영리로만 구성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 약 배송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업계에서는 국내 비대면 진료의 안정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사태가 법제화를 앞당기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그동안 공사비 급등에도 저가 전략으로 공격적인 재건축 아파트 수주전을 벌였던 포스코 ENC가 최근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새로운 고급 아파트 브랜드 홍보를 위해 출혈을 감수했지만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개포주공 5단지. 올해 상반기 강남권 재건축 사업의 최대 어로 꼽힙니다. 최근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절차를 시작했는데 대우건설만 참여 의사를 밝혀 일정이 밀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강남 입성에 총력을 기울였던 포스코 ENC가 막바지 수주전에서 손을 뗀 겁니다.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왕 자리를 놓고 현대건설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행보입니다. 건설업계에서는 포스코 ENC의 지나친 저가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당 800만 원 수준 이하로 하이엔드 단지를 수주하는 건 업계에선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고는 게 중론입니다. 실제로 포스코 ENC는 주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입찰에서 경쟁사보다 낮은 공사비를 제시하는 바 있습니다. 노량진 1구역의 경우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가 너무 낮아 모두가 입찰을 포기했는데 나홀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덕분에 수주 실적은 크게 늘었지만 재무 건전성은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재 포스코 ENC의 총 우발 채무는 2조 원에 달하고 영업이익도 매년 1천억 원 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포스코 그룹 인사에서 사연임을 했던 한성희 사장이 고문으로 밀려난 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룹 내 재무통으로 꼽히는 전중성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이 새 수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입니다. 포스코 ENC는 신용등급 A플러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만큼 자금 조달에 부담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비의 경우 국내 초고층 건물 시공실적 1위의 경험과 기술력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반도체 주도권 전쟁이 거세지면서 전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상황은 답답합니다. 이 반도체 시설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지만 야권의 대기업 특혜 비판에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인공지능이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며 핵심 요소인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진했던 반도체 수출이 되살아난 듯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세계 시장 내 위상은 계속 떨어지는데 정책적 뒷받침은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시설 투자 세액 공제 혜택 일몰을 연장하기 위한 K-칩스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세액 공제, 국가 전략 기술의 세액 공제는 올해가 이제 일몰입니다. 그 일몰이 연장이 돼서 앞으로 이제 몇 년간 더 시설 투자나 R&D에 대한 세액 공제를 좀 받을 수 있도록. 민간의 기술 개발을 막는 규제도 대거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기업들의 도전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려면 법을 먼저 만들어 규제할 것이 아니라 사후 규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IT나 미래 산업에 대한 거는 그 법이 네거티브 형태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일단 시도를 하고 부작용이 생기면 그걸 이제 방지하는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포지티브 법제도래요. 그 법을 선제적으로 만드는 바람에 못하는 게 많아요. 성숙하지 않은 시장 상황에서 치열한 기술 경쟁을 펼쳐야 하는 기업들에게 재무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 정책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그 반도체 패권 경쟁 관련해서는 뭐 어느 나라든지 다 적극적으로
정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설계 부분, 소재 부품 장비 부분,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하든 해결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미국과 일본은 정부와 산업이 원팀이 돼 반도체 주도권 쟁탈을 위한 경쟁에 뛰어들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AI 반도체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한 로드맵을 상반기 중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인데 현장에서의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